예,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요. 이제부터 또 2주 잠복기까지 고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사인이 정확히 밝혀졌는지 보니까 사망자가 얼마 전에 좀 확진자가 나왔던 분당 재생병원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분당 재생병원 중에서도 특정 병동에서 확진자 14명 중 13명이 나왔어요. 이분도 그 병동에 입원을 하셨던 분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80대 고연령 환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폐암 말기였고요. 의료진이 공개한 사인은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한 장기 다발성 출혈이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이 아니라 명지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시던 중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 이 환자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첫 번째로 나온 국내 사망자 사례라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사실 몽골인 환자가 수도권에서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권마저도 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연령층 환자 위주로 혹시라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당국이 경계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첫 내국인 사망자도 나왔고 김주옥 네. 교수님. 네. 그런데 우리 용산에서 한 외국인이 네. 확진자로 나타났는데 네. 문제는 보니까 이 폴란드인 남성인가요? 예, 폴란드인 네, 남성이 30대 남성이라고 40대 남성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는 거죠. 말씀하신 중국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지금 팬데믹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나 또 외국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국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다양한 감염 경로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다음 주부터 2주간 대학에서 원격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격 강의가 지나고 났을 때 소위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학이나 수도권에서 대학생들 수천 명, 수만 명 또 외국인까지 더 유입돼서 대학 사회가 움직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 교육부랑 정부 당국이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감염 경로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 총 확진자는요. 7,869명입니다. 예, 그런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당국이 대구와 신천지에 집중하는 사이 콜센터 등 이렇게 지역사회로 확산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이제 신천지 상황이 중간에 끼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와서 발생한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도원 의원님, 네. 정부 당국이 이제부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방역정책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그런 상황이 왔죠. 지금 그 길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면은 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아, 그 이후에 2월 그게 이제 첫 그 어떤 고비였죠. 두 번째는 2월 18일에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아, 이 문제가 그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아, 감염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여태까지 상황이 진행되다가 3월 10일 전후로 이제 구로구 콜센터에서 아, 지역사회 감염 집단 아, 발병이 되면서 이게 네.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그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은 아, 물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큰 타격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확산되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타격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정부 당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그 신천지 전과 후가 달랐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부터는 아, 콜센터 전과 후가 다르다 이렇게 아,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방역 대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만 정부 당국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며 일하는 장소에서는 원격 업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근무 장소에서도 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도권에 어떤 환자 발생이 대구 경북에 어떤 상황에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정부 당국도 이렇게 뭐 출퇴근 유연제 시간 좀 바꿔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밖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취지와 사항은 알겠는데요, 백 교수님.
만약에 수도권이 집단감이 조금씩 퍼지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럼 나온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기서 제일 파격적인 것은 진단 키트를 일단 승인을, 신속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평가를 빨리 해서 신속 진단 키트, 즉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싼 값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85에서 한 9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진단 키트로 예. 여러 사람들을 한다면 일단 스크리닝이라는 선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선별해서 양성이라고 그러면 유전자 진단을 확진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6시간 걸리는 걸 좀 더 줄여서 검사를 그 6시간 합니다. 걸린다는 것도 실제로 6시간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참 많이 걸리고 예. 실제 자가격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심지어는 집에서 해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신속 진단 키트, 임신 진단 키트와 비슷한 개념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의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 항원을 붙여놓은 것으로 내 몸의 항체를 검사할 수 있어요. 다만 체열을 해야 되는데 엘라이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 완치된 상태냐, 아니면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느냐 하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것도 진단 검사에 의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라 그렇게 숙련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짧게 걸리고 싼 값으로 할 수 있는 이 평가가 가능한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신속 진단 키트로서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제가 백 교수님께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의료진과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큰 데에 모아놓고 집단으로 하면서 방역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안까지 내놔서 앞으로 백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뭐가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보시다시피 그 체육관에다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으로 보면 거기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위장 상태들도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의사가 직접 치료하는데 어떤 진단을 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완전히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보고 예, 특히 서울 수도권은 이 진단 혹은 치료 여력이 병상 여력이 충분히 아직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빨리 진단하고 빨리 찾아내면 그렇죠.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것은 그런 걸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콜센터발 확산이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